기록적인 강추위에 뉴욕 일원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외출을 자제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에 한인 동포들이 펼치는 외교적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아동 납중독 퇴치 10개년 계획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이민자들의 경제 기여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강추위에 뉴욕 일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거리가 한산해지는데요. 내일을 고비로 한파는 서서히 물러갈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뉴욕 일원에 덮쳤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북극 소용돌이가 중서부로 남하하면서 뉴욕 뉴저지 인근이 영향권에 들었고 전국의 75%가 영향을 받아 한파를 겪게 됐습니다. 다행히 29일 밤 예상됐던 눈은 비로 바뀌었지만 오늘 아침 기온은 화씨 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는 31일에도 이어지면서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5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외곽 지역은 화씨 0도를 기록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화씨 영하 20도, 섭씨 영하 30도에 살인적인 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혹한으로 인한 난방, 전력, 통신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나 동상 사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출 자제와 실외 활동을 피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는 피부가 대기에 5분만 노출 돼도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인 1일부터 다소 누그러진 후 2일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앤디 민이 취임식을 마치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례 회의. 지난 16일 특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시의원에 선출된 앤디 민 의원의 취임 선서가 있었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 주재로 진행된 선서식에서 민 의원은 팰팍타운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제가 내 시간을 이제 내갖고서는 커뮤니티를 서브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 의원이 시의원에 지명된 이후 타운 거주 기간을 두고 시의원 자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취임식 후 열린 회의에서도 주민의 질문이 있었지만 타운 측은 사소한 오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인텐션이 있었고 그런 지열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 타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런 포부를 갖고 있고 또 이 타운의 변화, 또 타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어서 합당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민 의원이 시의원에 취임하면서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시의원은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시장까지 포함하면 한인이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시의원에 취임한 앤디 민 씨의 임기는 1년이며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재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지만 넘어야 할 난관도 많습니다. 동포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황인성 사무처장이 어제 오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주 동포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남북한 분단이 오래된 만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을 통해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을 중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미주 한인 동포들이 펼치는 민간 공공 외교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미국의 어떤 대한반도 정책이 우리의 실정에 잘 맞고 또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공공 외교를 좀 충실히 잘
수행해 주시기를 저희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또 민주평통은 연령, 성별,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통일에 대한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수평적인 단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자문위원 구성이나 원탁 회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다음 달 2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하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로 연락하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아동들이 여전히 납중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0년간의 납중독 예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10년간 한 가구 또는 두 가구 주택에 대해 페인트 납성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빌딩 공사장에서도 납 등 독성 물질이 검출되는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3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서 혈중 납 성분이 검출됐는데 특히 6세 미만의 아동이 납 중독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드블라주 시장은 납 중독 예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아이들에게 위험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 아이들이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청소국 캐더린 가르시아 국장은 뉴욕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납중독 로드맵 시행에는 최소 4년간 최소 1억 8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연방과 주정부에서 지원되지만 뉴욕시에서도 매년 1,2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은 납성분을 찾아내는 조사관을 추가로 고용하고 건물 감사에 더 집중하는 데 쓰여집니다. 혈중 납 농도가 높은 어린이는 학교 간호사를 통해 뉴욕시 병원에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 이민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데요. 하지만 한 조사에서 뉴욕, 뉴저지 이민자들의 경제 기여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조사기관 월렛허브는 최근 이민자가 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력과 사회경제기여,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등 4개 부문으로 평가해 총점을 매겼는데 전국에서 캘리포니아가 총점 77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뉴욕 74점, 뉴저지가 70점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주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력이 최고인 것은 뉴저지, 사회 경제 기여도가 최고인 것은 캘리포니아, 우수인재 유치에서는 델라웨어가 꼽혔습니다. 유학생 부문은 뉴욕과 워싱턴 DC가 전국에서 최고로 조사됐습니다. 월렛허브에 따르면 노동력 부문은 외국 태생 이민자가 소유한 기업이 주내 창출한 일자리와 노동 비자 발급 등을 사회 경제 기여 부문은 외국 태생 이민자 자와 2세 가구 중간 소득과 주택 보유율, 주와 로컬 정부의 세수와 이민자 개인 소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경 장벽 문제로 연방 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5일 동안의 단속에서 100명이 넘는 불체자가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29일 ICE 발표에 의하면 ICE는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뉴욕주에서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을 펼쳐 11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 성폭행, 무기와 마약 소지 및 유통, 강도,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등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령대는 23세에서 57세이고 국적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온두라스, 이스라엘, 자메이카 그리고 멕시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107명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55명은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에게는 추방 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ICE는 이번 단속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를 대상으로 집중했다며 범죄 전력 이민자 체포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ICE는 불체자 단속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단속은 더욱 거세지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들의 무차별 체포가 줄을 잇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초강력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기 구입 신원조회 기간을 최대 30일로 늘리면서 총기 구입 절차를 까다롭게 했습니다. 29일 뉴욕주 상하원은 뉴욕 세이프법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실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주가 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조회 기한을 3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를 위해 최대 3일간의 보류기간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보류기간이 최대 30일로 늘어나면서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의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시키는 레드 플래그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반자동 총기를 자동 화기로 만들어주는 범프스탑 판매와 3D 프린터로 제조된 총기의 소지, 제조 및 판매, 유통을 금지시키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교사나 교직원 등의 교내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과 16세 이하 청소년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총기를 보관할 경우 중범죄로 최대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력 범죄는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택시 안전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택시에 패닉 버튼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승객 간 다툼이나 성추행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에 뉴욕시 내 모든 택시에 응급상황 발생 시 911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패닉 버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옐로캡, 그린캡, 우버 등 차량 공유 택시 등 모든 택시에 운전석과 승객석에 각각 911 신고센터와 바로 연결되는 패닉 버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운전자가 차량 내 응급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차량 밖 비상등과 연결된 버튼이 설치돼 있지만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기사들에게 또 다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로리 쿤보 앤디 킹 시 의원은 버튼 설치 비용은 뉴욕시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빌 브랜튼 뉴욕시 경찰국장은 뉴욕의 한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의 성추행 및 폭행 위험은 전철역보다 택시 안에서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윌셔 초등학교 사형 부지를 놓고 한인 커뮤니티와 대립각을 세운 남가주 한국 학원이 결국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LA 총영사학원은 남가주 한국학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분교단체로 지정됐다며 이에 따라 어제부터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재산 그 예산 지원 지침에 반하는 여러 가지 사실이 발견이 돼서 이러한 그 위반 관행이 시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중단을 결정했고요. LA 총영사학원은 향후 한글학교가 독립 회계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금 지급이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일부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시에서 18주 동안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임금 100%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이빌류 LA시 의원과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원은 오늘 LA시 의회에서 주민들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주 동안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임금 100%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류시 의원은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 등 중소기업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은 18주며 임금의 최대 70%만 보장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8일 오후 10시 41분 평화와 인권 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한인회관에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분향소 운영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2월 1일까지입니다.
김 할머니는 나비 기금을 발족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징으로 꼽혀왔습니다.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소상공인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리디아 벨라 쿠에즈 소상공인 위원회 의장은 다양한 배경과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의장들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 3선거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정오쯤 포트리 노인 아파트 14층에 살고 있는 신혼미상의 노인 여성이 창밖으로 투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노인은 올해 81세 러시안으로 평소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적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인 거주자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팰리세이즈팍 브로드 애비뉴에 있는 신라 이발관 업주 72세 최영환 씨가 고객에게 레이저 시술을 하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최 씨는 정식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시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으며 2월 6일 해켄색 중앙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올겨울 최강의 한파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 섭씨 영하 8도, 밤 최저 기온은 8도, 섭씨 영하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여전히 춥겠습니다. 토요일은 평년의 기온을 되찾겠으며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